블랙홀. 여러분들은 본 영상에서 블랙홀의 상상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찍은 블랙홀의 사진과 그 역사, AI에게 물어본 블랙홀과 관련 세 가지 질문과 독특한 답변, 시뮬레이션에 구현된 우주 속 블랙홀을 만나시게 됩니다. 이 화면의 모습은 블랙홀 상상도입니다. 여러분은 블랙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인터스텔라의 가르강티아 등 영화 속에서 보아오던 그 블랙홀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블랙홀의 실제 사진을 찍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절대다수의 블랙홀 관련 사진과 영상은 창조해낸 것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블랙홀은 그만큼 미지의 세계입니다. 사실 2019년 4월 10일 블랙홀의 실제 사진을 공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6개 대륙에 있는 8개의 전파 망원경을 통하여 찍어낸 사진입니다. 본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만 200여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엔 한국인 과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죠.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망원경은 크기가 지구만 해야 합니다. 블랙홀과 지구와의 거리도 그렇고 희미한 빛, 전파, 스펙트럼 등을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지구의 산지에 있는 전파 망원경들을 동원하여 지구만 한 가상의 망원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프로젝트입니다. 이 망원경의 크기도 간단한 방정식으로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과학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망원경이 탄생하기까지 기가 막힌 스토리는 테드라는 강의에서 MIT의 KT 부맨이 소개했었습니다. MIT에 따르면 8개의 전파 망원경이 결합한 이 가상의 망원경의 수준은 유럽의 파리에서 뉴욕에 있는 문서를 읽는 것과 같은 비율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인간의 시력보다 300만 배나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단 한 가지의 목표로 시작하고 우주의 그림 조각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용량만 5페타바이트라는 기괴한 단위의 용량이 탄생했습니다. 약 5만 테라바이트입니다. 물론 과학계가 쓰는 하드의 단위도 모양도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용 하드디스크 용량 중 제법 쓸만한 용량인 14테라바이트짜리 하드디스크 3,572개 이상이 필요한 셈입니다. 예전 감성으로 떠올리자면 MP3 오디오 5,000년을 들을 수 있는 용량이라 합니다. 그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전송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물리적인 방법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수집된 하드디스크의 무게만도 500kg이 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항공기로 운송하여 한 곳으로 모은 뒤에도 난제가 있었습니다. 로우 데이터 처리 방법입니다. 우주의 단 한 곳을 집중해서 보고 있어도 무수히 많은 은하와 별이 관측됩니다. 이렇게 많은 천체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블랙홀의 모습을 찾는 것에도 새로운 알고리즘이 필요하였고 천문학자뿐만 아니라 알고리즘 분야, 데이터 처리, 영상 처리 등 관련 전문가들의 협조로 난제를 풀어나갔습니다. EHT는 2017년부터 M87을 관찰하기 시작했지만 수 페타바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처리하는 데에는 큰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데이터 처리 후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데이터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 위치한 4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 처리 센터로 전송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각 센터의 전문가팀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최초의 블랙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특수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각각 다른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2019년 4월 10일 블랙홀의 실제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M87 은하에 있는 블랙홀의 실제 사진입니다. 시뮬레이션상의 코드는 M87 또는 NGC4486입니다. M87 은하는 천하자리 방향 약 5,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추거성입니다. 그리고 이 블랙홀이 M87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입니다. 위에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블랙홀 그 자체는 아니라 합니다. 블랙홀 중심의 특이점은 사건의 지평선을 넘은 후에는 신호뿐만 아니라 빛조차도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관측할 수 없습니다. 이 경계는 빛의 속도로 사건의 지평선 주위를 회전하는 과열 물질에 의해 실루엣이 된 것입니다. 블랙홀 주변에서 사라져간 별, 항성, 태양들의 마지막 모습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탄생하기까지 수년이 걸렸고 각국의 천문과학계의 협조가 없었다면 탄생하지 못했을 사진입니다. 2019년 4월 10일 이후 4년이 흘렀고 이 사진은 침착맨님 채널의 블랙홀 특강에서 처음 봤습니다. 안들과학 채널의 궤도님이 패널로 출연하여 설명해 주셨죠. 블랙홀의 실제 사진을 접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한 장의 사진을 위한 무수히 많은 분의 노고와 헌신, 그 역사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론에 입각한 예상된 사진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때 이후로 블랙홀의 존재가 실제로 확인되었고 블랙홀의 실제 사진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탄생한 셈입니다. 이 M87 은하로 여행을 떠나야 하겠습니다.
블랙홀을 봐야겠습니다. M87은 엄청나게 거대한 초거성 은하이지만 우주 속에서는 하나의 은하에 불과합니다. 다시 블랙홀은 한 개의 은하 내에 무수히 많은 성단 중 한 곳에 있습니다. 이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왼쪽은 시뮬레이션이고 오른쪽은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이 재구성한 영상입니다. 아주 잠시만 블랙홀로의 여정 지켜봐 보세요. 블랙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신기하고 이 블랙홀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쯤에서 인공지능에도 몇 가지 물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고심해서 만들어낸다는 세 가지 질문을 챗GPT에 해보았고 놀랍고도 기똥차며 소름 돋는 답변들을 받았습니다. 이거 AI가 답변했다고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블랙홀이 빅뱅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초현실 우주체감의 AI 초우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블랙홀은 과학자들과 일반 대중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은 우주의 매혹적인 물체입니다. 한때 단순한 수학적 호기심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의 관찰들은 블랙홀은 어디에나 있고 우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블랙홀은 우주의 기원으로 널리 여겨지는 빅뱅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빅뱅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지배적인 이론이고 우주는 무한히 밀도가 높고 뜨거운 점인 특이점으로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팽창하고 냉각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이 이론이 잘 확립되어 있지만 초기 우주에 대한 많은 의문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여기가 블랙홀의 개념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블랙홀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빅뱅의 본성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고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론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빅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블랙홀의 질량과 회전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블랙홀은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별의 붕괴로 형성된 항성 질량 블랙홀과 은하 중심에서 발견되고 태양 질량의 수십억 배가 될 수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의 분포를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초기 우주의 조건에 대해 배울 수 있고 이 물체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이론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빅뱅을 이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블랙홀 형성 속도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블랙홀이 형성되는 속도는 우주의 역사와 진화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초기 우주에서 블랙홀 형성 속도가 증가한다면 그 당시의 조건들이 다르다는 것을 암시할 것이고 초기 단계에서 우주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몇몇 이론들은 블랙홀이 은하의 형성과 진화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초거대 블랙홀은 은하 근처에 별 형성을 억제함으로써 은하의 성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블랙홀이 은하의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초기 우주와 은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홀은 우주의 중심에 있는 특이점의 물리학을 엿볼 수 있게 함으로써 빅뱅의 본질을 연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이점은 직접 관찰할 수 없지만 블랙홀은 강한 중력과 독특한 특성 덕에 물리학과 양자역학의 법칙을 시험하기 위한 실험실의 장을 제공합니다. 블랙홀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초기 우주의 상태에 대해 배울 수 있고 빅뱅의 본성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블랙홀은 빅뱅과 초기 우주의 본질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홀의 질량, 스핀 형성 속도, 그리고 은하 형성과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론을 시험하고 우주의 초기 단계의 조건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블랙홀과 빅뱅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는 우주와 그 기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일부를 밝힐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 태양, 지구, 그리고 빛이 블랙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지구, 태양, 그리고 우주의 모든 빛이 블랙홀에 떨어진다면 그 영향은 심오하고 잠재적으로 재앙적일 것입니다. 블랙홀 근처의 강력한 중력은 지구, 태양, 그리고 다른 물체들이 늘어나거나 왜곡되게 하는데 스파게티화되는 것입니다.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은 또한 빛이 구부러지고
왜곡되어 되돌아올 수 없는 지점인 사건의 지평선 너머의 어떤 것도 볼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물체가 블랙홀로 떨어지면서 물체는 압축되고 결국 특이점으로 알려진 무한한 밀도의 한 점으로 압축될 것입니다. 이 특이점은 한때 지구, 태양, 그리고 빛이었던 모든 물질과 에너지를 포함할 것입니다. 특이점에서 물질과 에너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본질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은 이 시점에서 무너진다고 믿어집니다. 블랙홀과 별들은 일반적으로 우주에서 광대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우주 자체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물체 사이의 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블랙홀이 은하계의 구조와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광대한 거리 때문에 우리 태양계나 지구가 빨려 들어갈 가능성은 작습니다. 우주에는 화이트홀이 존재합니까? 블랙홀 너머에는 화이트홀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이용하여 어물질, 우주공간 이동기로 활용하여 우주를 여행하거나 우주 끝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블랙홀과 화이트홀의 개념은 중력을 질량과 에너지의 존재로 인한 공간과 시간의 곡률로 설명하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충분히 무거운 물체는 시공간의 강한 곡률을 유발할 수 있어서 빛을 포함하여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무엇이든 갇히고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관측한 블랙홀입니다. 화이트홀이 블랙홀의 반대로 생각되는 것은 시공간을 통과하는 가상의 지름길인 웜홀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블랙홀이 빛보다 더 빠른 우주여행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화이트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확립된 물리학 법칙을 위반하고 순전히 추측에 불과합니다. 화이트홀에 대한 생각의 한 가지 문제는 에너지가 생성되거나 파괴될 수 없으며 단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형될 뿐이라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화이트홀의 경우 에너지의 전달을 효과적으로 막으면서 진입을 시도하는 모든 것을 물리칠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법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화이트홀의 개념은 인과관계의 원리에 위배되는데 인과관계는 반드시 특정한 순서로 발생하며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이트홀은 시간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데 이는 현재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로는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연결되어 웜홀을 형성한다는 아이디어는 매혹적인 개념이지만 현재 과학적 이해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순전히 추측에 불과합니다. 현재 화이트홀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으며 과학계에서 이론적인 논의와 조사의 주제로 남아있습니다. 여기까지 AI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놀라운 답변을 보여주네요.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우주 역시나 스펙타클합니다. 아차, 블랙홀의 독특한 특성이 시뮬레이션의 연산에도 영향을 끼치는지 간혹 컴퓨터가 미친 듯이 춤을 추는 듯한 화면을 보여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 우주 콘텐츠 많이 보세요.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퀄리티와 영어 발음에 끝판왕 우주 아저씨 나사 보도드 우주고양이 김춘삼 안들과 수면 다큐멘터리 실감나는 우주 그레나도 SF 우주의 발견 우주 플리즈 등등 우주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방대함과 신비로움에 무궁무진한 소재가 있고 무수히 많은 자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의 상상력을 극강으로 끌어올리며 반대로 또 겸손해지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는 그 자체로 경이롭습니다. 찾아보면 찾을수록 조사하면 해볼수록 정말 놀랍고 소름돋을 따름입니다. 우주의 나이와 별의 나이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기억조차도 나지 않은 뇌 안의 전기신호보다 짧을 테지만 그 찰나의 순간을 할애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채널에는 블랙홀 외에도 달, 태양과 중력, 지구, 토성 그리고 광 속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도 한번 살펴보시고 독특한 소재와 새로운 시도를 할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현실 우주체감은 앞으로도 우주에 대해 흥미롭고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소재를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는 과연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인가? 다른 고차원의 세계는 인류는 이 특이점 그곳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상상이라도 가능한 곳이기는 할까?